자, 두 번째는 3포입니다. 퍼져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퍼져 있는 정도를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3포라는 거는 우리가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골고루 퍼져 있느냐인데, 평균으로부터 가까이에 모여 있느냐, 많이,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느냐, 데이터 자료들이. 가까이에 모여 있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려보기가 힘드니까 이거를 숫자로 표현해 주자. 그래서 나온 게 표준 편차라는 개념입니다. 그죠? 이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설 검정도 하고 여러 개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 개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뭐 범위 이런 거는 다 아니까. 그 다음에 4분위 수가 있어요. 4분위 수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데이터 분포들이 어떻게 퍼져 있는지를 박스 플롯처럼 형태로 이렇게 보여줘요. 이 4분위를 그림으로 표현해 준게 박스 플롯입니다. 우리 옛날에 다 배워봤죠? 그래서 밑에가 여기가 최소값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데이터의 25%가 있다. 요 범위 안에.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데이터가 있다. 25%가. 그래서 요 값이 뭐예요? 중앙값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25%, 여기가 2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박스 플롯을 이용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만약에 이렇게 긴 막대기가 가운데가 이렇게 길다. 이거와 어떤 경우는 가운데가 막대기가 이렇게 생긴 게 있겠죠? 중간에. 이게 보통이라 그러면, 그러면 분포가 어떻게 되냐면, 이걸 보고 우리가 보는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요런 종 모양이 기본 형태라면, 요거라면 얘 같은 경우는 요런 모양이 되겠죠. 뾰족하게, 그죠? 평균으로 중심으로 해서 많은 데이터가 모여 있고,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넓게 퍼져 있는 요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요런 모양을 보고서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값들을 요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실제로 요렇게 값을 찾는 게보다는 박스 플러스로 그림으로 표현해 주는 게더 정확해서 그림으로 많이 씁니다. 어쨌든 4분위 수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하는 편차라는 게 있습니다. 편차 다 설명을 옛날에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편차는 항상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데이터들이 다 양쪽 다 제로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균의 개념이 뭐예요? 모든 데이터들이 대표하는 값, 모든 데이터들의 가장 가운데 값입니다. 가운데라는 건 뭐냐면 양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하고 오른쪽을 다 더했을 때 0이 되는 그 지점이 바로 평균이 되는 거죠. 최소값이 그러니까 평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거리는 평균이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거리를 나타내 줄 때는 왼쪽, 오른쪽 마이너스를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게 뭐예요? 표준 분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리를 편차는 이렇게 다 더하면은 0이 되기 때문에 편차에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자승을 해준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분산이라고 했고요. 밑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값이 다 플러스로 바뀌어 있죠? 이쪽이. 근데 값이 자승을 했기 때문에, 승을 해줬기 때문에 값이 다 뻥튀기 돼 있죠. 그래서 원래대로 환산해 주기 위해서 루트를 씌운 겁니다. 그죠? 원래는 여기 루트 2 똑같은 개념이죠. 여기가 3이면 루트 3이 되겠죠? 3 루트가 되겠죠? 그죠? 여기가 4가, 우리 아까 전에 좀 전에 배웠잖아요. 기하 평균할 때. 여기가 4가 되면 여기가 4 루트가 되죠? 그죠? 이게 4가 되면 어떻게 돼요? 4 루트가 되죠? 이렇게. 얘가 5가 되면 5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니까 우리가 2를 안 써주고 그냥 루트만 씌워주는 거예요. 루트 자체가 2니까. 그죠? 그래서 요 가운데 값을 없애주는 거죠. 이렇게 원래. 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루트에다가 승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쓰기 위해서 루트 스퀘어라는 용어를 씁니다. 루트 스퀘어라는 게 뭐냐면 아, 얘 값을 뻥튀기 해줬다가 다시 원상복귀 해줬구나. 이 말입니다. 영어로 루트에다가 스퀘어가 자승이죠? 그래서 루트 스퀘어라는 RMS라는 이런 에러 검증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거기서 사용하는 게 이런 루트 스퀘어예요. 그래서 루트 스퀘어가 들어갔다 그러면 무조건 다, 아, 얘를 없애줬구나. 마이너스를 다 없애주기 위해서 쓴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분산, 얘를 표준 편차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줄 때또 뭐가 있냐면 자료가 아까 전에 뾰족하다 그런 것보다는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느냐,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느냐, 원래는 이런 모양이 가장 좋죠.
그런데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squared라는 걸 써요. 외도라는 걸 쓰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값이 3으로 되어 있습니다. 3승. 자, 3승은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죠. 근데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면 어떻게 돼요? 다시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대신에 값을 많이 뻥튀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주느냐면은 왼쪽으로 치우쳤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값이 마이너스가다. 마이너스가 더 훨씬 크다. 즉 뭐냐면 외도 값이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말이 무슨 의미예요? 왼쪽에 값이 많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 이걸 우리가 왼쪽 꼬리, 즉 마이너스,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이 마이너스고요. 오른쪽이 항상 플러스입니다. 맞죠? 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이 마이너스고요. 오른쪽이 플러스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라는 거는 뭐겠어요? 왼쪽으로 데이터가 많아졌다. 왜 많아져요? 꼬리가 길어지면서 데이터가 많아졌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외도는 마이너스다 그러면 아, 왼쪽으로 길어졌구나. 왼쪽으로 데이터가 많이 생겼구나. 플러스면 오른쪽으로 데이터가 많구나. 오른쪽으로 길구나. 데이터가. 그죠? 왜냐면 이 끝에 데이터들은 엄청나게 올라가죠. 만약에 여기가 키가 170이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2m 되면 2m에 3승을 해주니까 엄청나게 값이 커지죠.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다.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다. 꼬리의 개념입니다. 이해 되셨죠? 이런 걸 우리가 외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첨도라는 것도 있어요. 첨도는 얘는 4승을 해줘요. 그래서 뭐냐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두툼하냐 그렇지 않느냐 얘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를 이용하는데 우리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분포입니다. 분포인데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그 데이터를 다시 어태치해서 불러올게요. 만약에 아까 전에 DTH를 안 해줬던 사람들은 어태치하면 뭐가 자꾸 뜨죠? 그죠? 몇 번 반복했다라고 계속 뭐가 뜰 거예요. 빨간색으로. 그럼 디테이치 해주고 다시 어태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 변수를 사용합니다. 기본 변수라는 거는 우리 R에 깔려 있는 겁니다. 민, 최소값, 최대값, 디퍼런스 하면 얘가 범위입니다.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차이가 범위고요. 퀀타일이 이게 뭐겠어요? 얘가 4분의 수인데 웨이트 값을 해주는데 0.25%로 한번 해주고 5% 지점, 75% 지점, 100% 지점을 해줘라. 퀀타일. 해주고요. 바라는 거는 베리언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분산의 약자고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SD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베리에이션을 루트 씌워주면 얘가 되는 건데 그냥 얘를 해주면 자동으로 루트 씌운 값이 나오죠. 그 다음에 스퀘어드, 그 다음에 큐토시스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이걸 한번 해볼까요? 자, 어태치를 해주고 미니멈 값 이렇게 해서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맥시멈 값, 그 다음에 차이값, 그 다음에 퀀타일 하니까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베리언스, 베리언스에 루트를 씌우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얘를 루트 씌운 값이 얘예요. 알죠? 그 다음에 얼마나 왼쪽으로 치우쳐 있느냐? 2.6이니까 오른쪽 꼬리가 길다는 거죠. 그럼 오른쪽에 뭔가 이상한 큰 값이 뭐가 있다는 거죠. 이해 되셨죠? 플러스 2라는 거는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다. 그럼 오른쪽 끝에 이상체가 뭐가 있다. 오른쪽에 큰 값이 뭐가 존재한다. 그럼 이제 그걸 봐야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어떤 값이 문제가 있나라고 봐야죠. 얘가 마이너스가 나면은 실제로 평균보다 많이 작은 값이 존재한다. 이 얘기니까. 얘도 마찬가지고요. 뭐가 문제가 있죠. 11이나 나왔으니까 뭐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정을 해주게 됩니다.